도전! 아, 더워, 또아, 더워서 안아주기 힘들어. 알았어. 파!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다시! 그래, 그래, 그래. 가위바위보! 또 이겼다! 어, 빨리 부채질 해줘! 하나, 둘, 셋. 아. 근데야, 너는 어? 어떻게 맨날 이겨? 아, 번데는 주먹만 내거든. 아, 이제 안 할래. 너무 더워. 슝! 삼촌이 시원하게 해주지. 자, 우리 수학 파티 할까? 우와! 쪽에 이속이 보이네. 몇 번 더 쪼개 눈에 넣어도 나도 들고서 우리 모두 하모니카 신나게 불어요. 쭉쭉쭉쭉쭉 쓱쓱쓱쓱쓱 싹싹싹싹싹 쭉쭉쓱쓱쓱. 와, 한 번 더. 먹어, 먹어. 수박이 너무 뜨거워. 아우, 그 삼촌 수박이 하나도 안 시원해요. 미안. 냉장고에 넣었다가 이따 저녁에 먹자. 못 기다리겠어요. 어린이라면 시원한 화채를 만들 줄 알아야지. 시원한 화채? 응? 아, 좋아, 좋아요. 그럼 삼촌. 나는 화채 만들기 히어로. 어려울 수 있으니까 눈을 크게 뜨고 본다. 과일 자른다. 얼음! 우유나 요구르트! 넣고 싶은 걸 넣어 먹으면 맛있는 화채 완성! 뭐야? 그렇게 쉬워? 해보자! 근데 오늘은 너희끼리 해. 난 더워서. 에어컨. 근데야! 하자! 알았다고. 좋았어. 그럼 우리 모두 화채 만들기 도전! 도전해봐. 재미있을걸. 우왕. 용기를 내. 뚜아뚜아. 할 수 있어. 뚜아뚜아. 멋지게 해내는 거야. 자, 해보자. 근데 뭐 넣을 거야? 난 복숭아가 좋은데. 그럼 복숭아 넣자. 나는 포도! 포도도 맛있겠다. 그리고 또 뭘 넣을까?
옥숭아. 얼음 넣고. 와. 요구르트 넣고. 자, 섞는다. 화채 다 만들었어? 삼촌도 줘야지. 응? 응. 이게 뭐야? 친구들, 시원하게 화채 만들고 또왕의 칭찬 배지를 다운로드 받아. 그리고 삼촌에게도 좀 줘. 응? 6살 승현이야. 요즘 우리나라 지도에 관심이 많아져서 지구본으로 공부도 하고 그림도 그리면서 공부하고 있어. 어때? 나 멋진 대한민국인이지? 멋진 어린이 됐지, 우왕.